안녕하세요, 워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나랑 포르쉐탈레 이벤트가 진행되는 날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마음 같아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저희가 딱 9분만 선정을 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설레요. 지금 구독자분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아, 긴장해서 그런가요? 배가 아프지? 좋아하셨어요? 저한테는 너무 막연한 존재. 내가 언제 이걸 타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제가 타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스타일로 달렸으면 좋겠어요? 좀 박력 있게 막 슝 하고 달리는 약간 그런 느낌? 짜잔하고 나타나시는 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 바퀴만 돌고 올게요. 아, 네네네. 여성분일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얼굴 빨개졌는데 갑자기.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아요. 큰 차 좋아하거든요. 차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오셨으니까. 아, 그거 봤어요. 한 번도 차려보신 적이 없다고. 그거에 대한 진실을 내가 한 번.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떡해. 아, 그림이 상당히 이상한데. 아. 제가 원하던 분을 만나서 아, 진짜? 1순위였거든요. 아, 저를 어떻게 아세요? 벼락치게 공부했어요. 여성 구독자분들을 뽑았는데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거든요. 아, 정말요? 제가 네, 처음인가요? 네, 거의 처음이실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와, 아, 그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서킷 달리는 콘텐츠 본 것 같아요. 아, 요번에 베스트가 나올 것 같은데? 어, 너. 저도 열심히 서킷을 쳤습니다. 저는 지금 백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캐나다는 그냥 놀러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요. 워홀 갔다 왔어요. 아, 그럼 이제 다시 취업을 준비하셔야겠네요. 네, 저 이제 취준생 준비했죠. 오토그래프에 자리 없나요? 특기, 자기의 특기. 난 이런 거 잘한다. 전문신문사에서 패션부 취재 기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업계이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그럼 제 후배네요. 아, 네. 기자 후배네요, 결국에는. 기자 생활 좀 별로지 않아요? 제가 진짜 스트레스 안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다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자. 연봉도 굉장히 낮고 기자들. 사고 싶었던 바지가 11시에 오픈하는데 못 살 것 같네요. 10시 58분부터 시간을 드릴게요. 이제 딱 구간 단속이 끝나면 아마 아, 쉽지 않대. 어? 바지 살 시간이다. 이렇게? 오 마이 갓. 와우. 제가 5일 전에 생일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생일 선물로 저에게 포르쉐 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뭐 하셨어요, 생일 때? 마셨죠.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궁금한 거 있어요. 진짜 실제로 한 번도 차여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늘 차기만 하셨나요? 그거 찍을 때까지는 없었어요. 아, 근데 2년 동안 어떠셨어요? 차여보니까? 드럽적이고 착하게 살아야지.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기자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둘 중에 누굴 더 못 잊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기대해도 되나요? 어우, 눈부셔. 뭐죠? 이게? 차키? 우와! 이게 제가 탄 차예요? 아니요. 뭐 차 방향제예요? 아니요. 감사해요. 오늘 안 좋아했었나요? 아니요. 저희가 진짜 중요한 선물이 커요! 커서 좋아요. 네, 이거. 네, 이거 쓰면서 기자님 제가 생각할게요. 여성 구독자분들이 이제 많이 불러야 될 것 같아. 라는 아시나요? 한 번 있으시다고. 2년 안에 있다고 들었다고. 포르쉐란? 아, 그냥 섹시해요. 너무 좋아요. 아, 저 말고요. 포르쉐. 아. 하나 둘 셋. 평소에 모터그래프도 즐겨서 보고 포르쉐 자체도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포르쉐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되겠다 싶어서. 딱 포르쉐만 떠오르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세월을 타지 않는 모던한 디자인, 약간 그런 키워드로 좀 정리가 돼요. 와, 말이 안 나오네. 안녕하세요. 네. 와. 본격적 촬영 전에 요즘 손수 같은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차 안으로까지 들리는 배기음이 되게 멋있어요.
편하게 타라고 만든 차잖아요. 네. 카이엔이라는 차가. 그럼에도 좀 배기가 확실히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네. 멋있어요, 확실히. 네. 두 분은 친구, 대학교. 대학교? 네네. 몇 학년이에요? 이제 4학년이고, 올해 졸업 전시 자동차 디자인과예요. 아, 자동차 디자인할까요? 네. 와, 멋있다. 이상엽 디자이너도. 네, 맞아요. 네. 홍대 출신이고. 이제 곧 그렇게 유명하게 되실 분들이네요. 영광입니다. 디자이너보다는 저는 좀 더 오히려 기자 쪽으로 가고 싶어요. 왜? 저는 비추.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네. 거지만 정말 평소에 네. 운전을 얌전하게 이 포르쉐 네. 모델, 그리고 특히 터보 모델이잖아요. 네. 550마력이니까 그래서 네. 조금만 페이스를 높여서 달릴게요. 아, 네네. 너무 네. 좋아요. 지금 모드가 네, 딱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만 달릴 거예요. 아, 진짜? 돌아올 때 살짝 네. 노말 정도로 해서 좀 얘기할 때. 완전 바뀌다. 완전 다르죠. 네. 얘는 딱 에어서스 있으니까. 갑자기 네.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엄청 편한데 생각보다. 가장 디자인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차 한 대씩. 포르쉐 아니어도 상관없어. 최근에 들어서 좀 충격을 받았던 차는 아반떼. 아반떼. 디자인의 좀 기존의 틀을 완전히 제 생각을 깨준 모델이 사이버트럭이에요. 테슬라 사이버트럭. 시트도. 그럼 대학교과의 친구들도 다 자동차를 대부분 좋아하죠? 네, 대부분. 거의 다 환자 수준으로. 그 친구들끼리는 MT 같은 거 가면 그냥 밤새 자동차 얘기만 하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 모터쇼로 MT를 갔어요. 와, 멋있다. 부산 쪽에 이제 하루 아예 날 잡고 모터쇼 돌아다니고. 다른 전공이랑 섞여 있으면 그냥 잘 안 하죠. 차에 미친 사람처럼. 완전 최고예요. 자, 리액션이란 이런 것이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이런 차를 처음 타봐요. 그러니까 왜 포르쉐? 뜨겁다. 아, 포르쉐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전율이다 이러고요. 김상영이란 멋진 분이십니다. 선택하라고요. 둘 중에 하나. 아, 진짜요? 케이스 차이가 조금 있지만 네. 이럴 때 큰 거 골라야 되는데 왼쪽이요. 왜게? 아, 네. 아, 저 큰 거 받겠습니다. 아, 뭐지? 뭐지? 우와. 그건 뭐예요? 아, 이거 박스가 하나 더 있는데. 뭐 조용히 알아보세요. 네, 받쳐줄게요. 아, 또 까야 돼요, 또. 나중에 중. 얘는 까만색. 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 됐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이제 네. 뜨거울 거야. 뜨겁다. 하나, 둘, 셋. 좋아하시나요? 일단 차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 중에서 이제 포르쉐는 정말 제일 좋아하는데. 일단 1순위는 911이고요. 예. 2순위는 카이엔 쿠페. 그리고 3순위가 파나메라 호이 하이브리드. 네, 네. 출연자는요? 자, 저기서 누군가가 지금. 말 잘해야 되는데. 1순위는 강병희 선수고요. 아. 2순위는 김상현 기자님. 아. 그리고 3순위는 이제 신동원. 아. 우와. 우와, 소리. 타실 겁니까? 아, 당연히 타야죠.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져오십니다. 아니,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진 않지만 계속 돼가지고 영상으로.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총 한 방만 써야 될까요? 아, 네네. 머리 스타일 바뀌셨나요? 아, 역시 열혈 구독자시군요. 뭐 본다니까요? 그때 그러셨잖아요. 여자분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여기 LED도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천안 살고 있어요. 그럼 오늘 천안에서 오셨어요? 직장 때문에 천안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원래요. 아, 그러면 휴가 쓰셨어요? 네. 아, 근데 제가 대표 대표님이시구나. 팀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 이거 타야 된다. 냅둬라. 나의 꿈을 찾으러 가겠다. 네, 그렇죠, 그렇죠. 연락 오긴 하는데 연락 안 받고 있어요. 근데 연락은 해주셔야죠. 아니요. 직원들에게는 오늘 방학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일은 해야죠. 아, 이 소리 뭐?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와, 네. 아. 와, 진짜. 이런 말 해도 되게 바닥에 착 안정적으로 잘 붙어가네요. 그쵸. 속도가 많아서 그렇지만 90km가 금방 올라왔더라고요. 일단 배기량이 깡패인 것도 있고요. 출력이 깡패고 무게중심 잘 잡혀져 있고 진짜 그건 확실히 느껴지네. 와, 휠 스피드 한번 봐. 우와.
와 근데 이걸 다 갖고 가네요 힘을. 가까운 용인이라도 가실래요? 공식 그 기록은 몇 초 정도 돼요? 제가 보기에 3.9초일 거예요. 3.9초? 그래도 SUV 2톤이 넘는 차가 3.9초로 막 달려나간다고 생각하면 좀 무섭죠. 네, 열심히 살아야겠다. 저도 언제나 포르쉐는 시승하면 내리기 싫은 느낌들이 좀 있어요. 아, 네. 저도 그래요. 요 글래더에서 차를 이렇게 재밌게 탄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차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자동차 설계하셨었어요. 아, 아빠도 지금도 차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포르쉐 시승 간다고 보니까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저희 아빠였어요. 어떠셨나요? 감동이었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헤어지기 싫으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독자분들께 내가 선물이 있습니다. 야, 어디 갔냐? 뭐 이렇게 뭐 뿅 하면 이렇게 생기는 우와! 네, 모터래프에서 준비한 선물은 네, 다 제 거죠, 이거? 네, 그럼요. 이거는 두 개 다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가지고요. 네. 벤츠 G-Wagen이 드림카였는데 바뀌었어요, 드림카가. 아 진짜 잠깐 한 1초라도 아 911이 아니네 라고 했었던 제 자신에게 반성하게 되는 기자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또 포르쉐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있어서 공부도 하게 되는 것 같고 되게 여러모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재밌었고 절대 못 잊는 그런 생일 선물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냥 달리는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자동차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좀 더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이런 경험의 장을 가지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옛날부터 봐왔던 어떤 미디어랑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자님들도 직접 뵙는 팬미팅 느낌이었어요. 아, 맞아요. 계속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나랑 포르쉐 탈레 이벤트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아 오랜만에 구독자분들과 만나서 직접 자동차를 타고 차에 대한 얘기 그리고 모터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좋은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매일 자동차 리뷰만 하다 보니까 좀 인간적인 부분이 결여된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 그런 부분이 많이 충족이 된 것 같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을 다 함께 하지 못한 부분 너무 죄송스럽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벤트를 많이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나랑 포르쉐 탈레아 같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난 이벤트 준비 더 많이 할 테니까요.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